수출지능을 다짐하는 종합시책 추진 대회가 지난 2월 3일 수출업권 계좌 600여 명이 무역회관에서 모인 가운데 열려 정부에서 내세운 수출 목표의 달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해외 공관별로 금년도 수출 목표액을 할당하는 한편 시장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도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은 1962년에는 5,670만 1,000불, 1963년에는 8,436만 8,000불, 금년은 6월 말 현재로 5,053만 6,000불의 실적을 올려 금년 목표액 1억 2천만 불을 달성할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5년 내에는 3억 불 이상의 수출 목표를 세우고 수출 산업 육성에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주요 수출 품목은 생돈 선화를 비롯해서 철광석, 무연탄, 중석, 한천, 오징어, 합판, 생사, 광목 등입니다. 한편 수출 산업과 더불어 수입 대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 종래에는 강철제 휴음관을 수입 사용함으로써 연간 100여만 달러의 외화를 소비해왔습니다. 산업공장에서는 일본의 기술 협재로 시멘트 휴음관을 생산하기도 해서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